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워낙 작기도 하고 처음 키워보는 거라 걱정이 돼서 분갈이 안 할까 하다가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요. 분갈이 다시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적당한 화분을 찾아서 소독하고 비슷하죠? 별다방에도 준 화분이고요. 비슷하니까 얘를 옮겨보고 그러면 쟤를 먼저 얘 벌레잡이 제비꽃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요. 입에 잘 달라붙지가 않네요.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라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배송온 이것을 빼야겠죠? 촬영을 못하고 있었어요. 제가 지금 계속 한 거는 그냥 듣네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피트머스 안에 아직도 뿌리가 안 나와요. 굉장히 작은 식물인가 봐요. 물론 처음부터도 요만한 거였으니까 그렇겠죠? 제가 벌레잡이 식물에 다시 새롭게 도전합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지금 거의 아직도 안 보이는데요. 뿌리가 아직 이제 보이네요. 이만한 거. 얘를 소독하고 오겠습니다. 소독해서 가져오겠습니다. 중단할게요. 그러니까 소독물에 담궈서 물로 깨끗이 닦고 오는 사이에 잎사귀가 처음에 하나 떨어진 거하고 나머지 또네개 떨어져 가지고 총 다섯 개의 잎이 또 떨어졌습니다. 지금도 또 위험할 수 있겠죠? 굉장히 뿌리가 지금 길지 않은 거 보니까 작은 화분, 낮은 화분에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화분에 새총 마사토를 빼고요. 뿌리가 그러네. 세척 마사토를 깔고, 그 다음에는, 다육이용으로는 그동안, 펄라이트 1대, 원의 상토 1대 펄라이트 1로, 1대1로 했는데요. 얘는 그냥 관엽식물인 3대1인 거를 이렇게 넣고요. 이거 처음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성공해야지 따라하세요. 제 거는 처음이에요. 저 초보자. 벌레잡이 식물은 뿌리파리를 계피가루 넣어도 생기고 그 총진싹을 넣어도 생기고 안 없어져서요.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녹소토인지 뭔지 지금 잊어버렸어요. 사냐초인지 처음에 교통사고 이후에 처음 샀던 건데 기억이 안 납니다. 지금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마치 그 뭐라 그러나 다육이 키우듯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다육이보다 조금 습하게. 그리고 뿌리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. 발로 잡을게요. 뿌리가 굉장히 짧죠. 1cm? 2cm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1.5cm. 얘를 진짜 애들이 다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고 물을 주워보죠. 그리고 쟤들도 여기다 요 옆에다 심든지 아니면 얘를 소독해서 심든지 입꼬지도 하여튼 해보겠습니다. 잠시 또 중단할게요.
벌레잡이 제비꽃은 아무래도 이렇게 끈적끈적한 데 위에 벌레들이 닿을 것 같아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제 그 분갈이 한 거니까 위에서 물을 줬는데요. 다음에는 물 샤워도 안 하고 진짜로 저면 관수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잎사귀들은 얘가 상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놔보겠습니다. 애들이. 손이 카메라 잡고 있느라고 좀잘안 되는데요. 다 하고 다시 찍겠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잎사귀 5개 중에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걸쳐놨고요. 예, 쏙 집어넣은 거는 아니고요. 하여튼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요.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 분갈이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